아, 미래의 무인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미래의 자동차였을까면 도로 바닥에, 이게 바닥 길이라면, 도로 바닥 길이, 점점점. 그러면 바닥에 전기줄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이 전기줄, 여기, 이 전기줄을, 여기 밑에 센서가 있어요. 센서가 있어가지고, 이 자기장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. 전기줄, 여러분 아시다시피, 전기줄에는 자기장이 나옵니다. 그게 바로 렌즈러라고 해가지고, 뭐, 이런 거 필요 없고. 하여튼, 예? 전자파가 나와요. 자기장, 예.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이 센서를 따라 해서, 뭐, 서울에서 경기도면, 고속도로는 뭐 거의 일직선이니까 쉽게 따라가겠죠. 근데 구글에서 무인 자동차를 만들었어요. 카메라를 여기다 두고, 360도 막 회전하고, 여기다 두고, 아니, 여기 아니었나? 여기만 뒀나? 하여튼, 그 카메라를 통해서 그 앞에 있는 자동차 거리하고 측정을 하고, 뭐 그렇게 하는 건데,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. 만약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카메라 그 렌즈를 뭐 뿌옇거나 뭐 이렇게 좀 그러면 자동차가 충돌하거든요. 그래서 그것은 아주 날이 밝을 때그 그런 것만 되고 이것은 전기줄 밑에 시멘트 아니 콘크리트 밑에다가 만약 전기줄을 한 개를 이렇게 나오면 얘 자기장이 나오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다 돼요. 왜냐면 그렇죠? 자기장을 여기서 이제 측정을 자기장을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서울에서 경기도 만약에 고속도로를 타요.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가는 사람이 고속도로 타고 자기 이제 집 위치까지는 아니지만 근처까지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이탈하면 그때는 수동 드라이브로 갑니다. 매뉴얼 드라이브. 그러면 뭐한 시간 정도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잘수 있겠죠?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래에서 이런 자동차가 나올 것 같아요. 그 구글 자동차 이거든 조금 현실성이 없어요. 카메라 장비도 굉장히 비싸요. 이거는 자기장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. 이 자기장은 이거 따라가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센서거든요. 그래서 자동차에서 한 시간 동안 잠을 잘수 있는 그런 아침 출퇴근 시간이 올것 같습니다. 무인 자동차. 예. 이미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그 어린이 공원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비슷한 자동차 원리가 있긴 한데 실제 고속도로에 한 번도 실전으로 쓰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봤을 때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. 아무튼, 예.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